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이 오고 혼란과 좌절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7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80살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당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황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아멘.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옴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겪을 심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가 찾아옴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혼란과 당황과 두려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바울에게 3일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인식하는,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새로 태어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바울은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지나간 과거에 헌신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헌신했던 삶을 후회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겠죠. 이런 죄인의식이 바울을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식입니다. 제자는 선생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를 배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삶을 깊이 통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삶의 시간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시간의 의미를 늘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사도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는 주님에게 선택되어 보내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보내졌고 공동체를 위해 보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내가 다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효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듯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왜 고생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모두 다 내 자식을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우리 자식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죽었어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이죠. 자식이 이런 부모님의 뜻을 잘 안다면 당연히 효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부모님의 뜻을 모르며 부모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유리방황하고 탕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부모님 애간장을 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이 하루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목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목사님의 사심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말씀 잔치상에 베풀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거듭나고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이는 얼르고 달르고 다 해줘야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만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는 고기 잡는 포인트를 잘 압니다. 그래서 고기도 많이 낚죠. 그러면 본인도 맛있게 먹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주변이 행복합니다. 아내를 고를 때 요리 잘하는 분을 고르면 남편이 행복하죠. 평생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고기를 잘 잡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요리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선한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또 실력이 쌓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 쪽지 몇 장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나눠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니죠. 뭔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았던 그 삶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낼 때 전도도 되고 그분들이 전도받아 감동을 받아서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도 찾아오고 하는 거죠. 성공한 아들이 궁전같이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이 보고 싶을 때 한번 찾아와서 부모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백배 천배 낫지 않습니까? 대걸 같은 궁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야, 내가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선한 도전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악한 시대에 소수의 몇 사람, 지극히 작은 교회,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청정하고 순수한 교인들을 통하여 폐역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깨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하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